암에 걸리면 항암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보다 싫은 고통 속에서 항암치료 받으면서 머리 빠지고 치아 빠지고 구토하면서 아직까지 화학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나 병원 가서 항암치료 받고 올게 하면서 치료받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표적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원대 보험료로 우리 편안한 항암치료를 받자고요. No.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마 안녕하세요. 보마입니다. 자, 표적암치료비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치료인지요. 지금 표적항암치료 준비하고 계신가요? 몇 개월 전에 강아지 구충제로 논란이 되었는데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대부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없이 완치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때문에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값비싼 신약으로 고통 없이 치료받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암 진단 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자, 암 치료비 통계치에 의하면요, 일단은 강암이 1순위고요 가장 많은 비용이 듭니다. 2순위가 췌장암, 폐암, 담낭암, 위암 이런 순위인데요, 간암 같은 경우는 6,622만원이 듭니다. 그 밑에 보시면 6,300만원이 들고요. 그래서 암 치료비 비용이 아직까지 많이 든다는 거죠.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됐다 할지라도 항암치료나 그 외의 것들 비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암 진단에 걸려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비용이 본인 부담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용이 무시 못하는데 또 암에 걸리면 직장을 당분간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지장도 있고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암보험 하나만으로 커버가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암 진단금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다 3,000만원 혹은 4,000만원 가입되어 있어요. 물론 5,000만원이나 1억까지 가입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험설계사 14년 동안 일하면서 1억 이상 가입한 사람들 정말 극소수예요. 물론 보험료도 매우 비싸고요. 갱신형 저렴하게 가입이 되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외에는 50대 이후 넘어간 사람들은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 상품의 전체 정보를 보면요, 일단은 표적항암허가비 치료비가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상품은 제가 한번 오늘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신재진단암 진단비, 갑상선암이든 기타피부암이든 전립선암 모두 포함해서 재진단을 받으면 보장이 되는 설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백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K사만 오로지 페이백이 탑재가 되는데요,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면서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바늘 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와 그리고 대장 전방 내암 디코드를 받으면 유일하게 일반암이 보상이 되는 회사 상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장 전방 내암이라고 하면 디코드를 해서 소외감이나 유사암만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 K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포함이 돼서 5,000만원 1억 세팅을 했으면은 납입 면제가 되고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면서 일반암 전체 모두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암치료 방법에는 수술을 먼저 하죠. 내가 갑상선암이든 위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고 그 암에 대해서 절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치료 하는데요, 항암치료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학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표적치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약물치료로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사선 치료합니다. 방사선은 흔히 알기를 말 그대로 방사선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대별 항암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1세대인데요, 1세대는 화학 항암제를 이제 치료를 합니다. 이 화학제 치료는 뭐냐면 암세포나 그 다음에 암세포 외에 모든 세포를 죽이는 거죠. 모두 다 공격을 해서 그래서 암의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든 일반 세포도 다 죽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세포가.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치아도 빠지고 그래서 구토도 하고요. 생존율이 거의 30% 내외라고 해요. 그래도 정말 죽기보다 싫다고 하죠. 이 항암치료를 받는 조차가요. 그래서 부작용이 매우 많은 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2세대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암 원인 물질만 말 그대로 암만 표적해서 표적 항암제 말 그대로 표적 그 암만 원인만 이제 제거만 한다. 공격을 해가지고 암만 죽이고 일반 세포는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점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면서 이 암세포가 일반 세포의 뒤에 숨어서 나중에 다른 기관에 암이 다시 전이되거나 암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긴 하지만 아예 제거는 못하고요. 다른 곳의 세포에서 침투가 돼서 조용하게 살고 있다가 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죠. 면역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면역력을 억제시킵니다. 말 그대로 2세대 표적, 암만 침투해서 암만 죽이면서요. 일반 세포들은 그냥 유지가 되면서 제대로 암세포를 모두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개선이 돼서 암치료 활동에서 많이 요즘 보급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병원비가 이게 많이 들다 보니까 3세대 면역 항암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표적항암도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조 항암 치료는 기조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조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미사일 공격이에요. 그냥 핵폭탄처럼 일반 암이나 아니면 세포를 다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심하고요. 구토나 아니면 머리 빠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고통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초토화하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표적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론이 돼서 저격수죠. 저격수가 돼서 여기 암이 있네. 암만 죽이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세포들은 건드리지 않고요. 근데 매우 좋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딱 암만 표적해서 공격만 하고 나머지 세포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비급여 표적 치료대의 치료를 위한 투약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유방암이 표적암 치료를 많이 한대요. 표적 항암제로는 퍼스텔주 그리고 케살라주, 이거 발음하기도 어렵대요. 예, 아바시튼주를 많이 한대요. 여기 보면 한 사이클이 이제 1개월당 치료비예요. 그래서 400만원 주고요. 그 밑에 500만원, 그 다음에 180만원 들어요. 이거 보면 옆에 보시면은 1개월간 6번 하기 때문에 거의 400만원을 주고요. 이게 거의 1년간 드는 총 비용이 2,900만원 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케살라주는 거의 한 달에 500만원 되기 때문에 12번을 한다는 거죠. 1년 정도. 그래서 6,6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4,300만원. 그 밑에 폐암은 7,500만원. 4,1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쓰면은 4,000만원. 그 밑에 스티바자죠. 이거는 이제 비교적 저렴하네요. 1,4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위암은 이제 이길 때 거의 이제 항암 치료 하잖아요. 근데 표적 치료를 많이 하고 이제 의료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은 화학제는 많이 써요. 근데 화학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래서 머리 빠지고 치아 빠지고 막 구토하고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 주변에.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권유를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세대나 3세대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이 월 평균 424만원. 그래서 10달 혹은 1년까지 쓰기 때문에 거의 5천만원 든다는 거예요. 자, 암이 힘든 이유는요,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근데 전이가 되고 재발이 돼요. 암이란 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중에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다는 겁니다. 자, 암 환자에게 암이 힘든 이유는요, 죽기보다 싫은 항암 치료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안 되는 화학제 치료를 되기 때문에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정말 항암 치료 받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정말 실신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통원 치료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오늘 하루 이틀은 정말 집에도 그냥 있어야 돼요. 네, 너무 힘들고 어지러우니까요. 제가 받지도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동현 씨라고 이제 백혈병으로 처음에 당황스럽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놀란 병이라고 놀라실 만한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면 표적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한데 거의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요. 저 아침에 저 병원 갔다 올게. 이러면서 저녁 때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시든 어떤 여가 활동을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분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저는 지금 환자한 생각이 안 들고 살아요. 이건 왜냐면 즐겁게 말 그대로 표적치료를 받기 때문에 암세포만 죽이고 다른 세포를 안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재밌게 즐겁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정상으로. 그래서 김동우 서울 성모병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하나 정복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2세대, 3세대가 나왔잖아요. 물론 2세대는 한참 전에 나왔어요. 이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말 힘든 부분에서 받기 때문에 서민들이 화학 치료를 받지만 돈이 좀 있으신 분이나 이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표적 치료나 아니면 면역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지요? 예전에 정말 화학치료 받으면서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인터뷰한 것처럼 백혈병이든 아니면 위암이든 여러 암에 걸려도 정말 편하게 항암치료를 받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정말 속상해 미치겠어요. 암 진단금 5천만원 가입되는데 거의 항암제로 58%가 이렇게 비용이 비싼 부분을 표적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진단비를 받으면 이런 걸로 항암치료를 쓰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암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왜예요? 소득이 없을 때 쓰라고 이 5천만원이나 암진단금 아니면 암생활자비를 어떤 종잣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표적치료나 이런 부분을 받는다 해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 실손 있잖아요. 근데 실손은 하루에 25만원까지잖아요. 그리고 예전 거는 30회까지 됐고요. 100% 보장일 때는. 지금은 180일까지 보장이 되지만 그런데 1년에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거의 400만원, 500만원 정도 가까이 쓰는데 본인 부담이 매우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제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 진단비를 가입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라이나 생명에서 이제 출시가 됐어요.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한 3개월 전에 베타적 사용권으로 출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KB 손해보험에서 암 진단비, 항암 치료비, 그 암 수술비 외에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단돈 만원으로 최저급료가 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 치료비를 넣을 수 있고요. 항암 치료비는 10년 갱신으로 운영이 됩니다. 2년 미만 시에는 50% 감액해서 2,500만원이 가입이 되고요. 2년 지나면 100% 보장이 됩니다. 그래도 기본 정보는 가장 포커스는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갱신 감액 기간이 2년이고요. 남자 나이로는 40세 기준은 1,600원, 이 특약 하나만으로 여자는 2,600원입니다. 50세 기준으로는 5,400원, 여자 나이로는 4,700원입니다. 60세 기준으로는 15,800원밖에 안 해요. 그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삼촌 그리고 60대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성은 만원이고요. 그래도 최저 보험료 만원이면 가입이 됩니다. 이런 특약의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위에 일반암이든 아니면 다른 의무 특약을 하나 집어넣고 보험료 저렴하게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도 딱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심사도 감소화돼가지고요. 정말 중대질병 아니오는 다 풀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갱신, 감액기가 2년, 최저보험료 만원, 그 심사 감소화가 됐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00만원 초과 시 암 2,000만원 또는 신재진다암 500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세까지는요, 이 표적 암 치료비가요, 5,000만원이고요. 70세까지는 3,000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전국민 플랜, 업셀링인데요. 기존에 암보험 많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갱신형 솔직히 암 5,000만원 하는데 보험료 뭐, 무해지라든, 아니면 무해지 안 하고 일반형으로 하든, 5,000만원, 20년나 구입세 만기하면요, 40세 기준으로 거의 8만원, 9만원, 10만원, 매우 비싸요. 그런데 업셀링 하기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기 밑에 파란 글씨로 보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요 10년 기준에서 5,000만원 하는데 재진다음 500만원 하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20년 납 갱신형으로 해도요 40대 5대 납입 면제가 되면 남자 나이 이제 거의 만원대 그리고 50대 되면 35,000원이면 세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만기 기준으로 만원에서 3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패키지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자, 다음 거 만원으로 이제 표적 항암 치료비가 가능하고요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능하고요. 좀 아쉬운 게 70세, 75세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KB 손해보험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대 납입 면제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시 유사암 제외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심사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해 사고 무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혈압, 당뇨,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 뇌졸중, 심장 판막도 자동 심사가 되고요. 표적 인수가 됩니다. 표적 인수가 됩니다. 자, 거절 질환으로는
암이나 에이즈, 강경화, 백혈병, 신부전증 이런 거는 가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합병증도 있고 좀 중대 질병이기 때문에 좀 가입이 제한됐습니다. 자, 2035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암 진단도 500만 하시고요. 밑에 쭉쭉 내려가서 갑상선 이제 반응생검 조직병리 진단비를 10만 원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유사한 진단 100만 원, 그리고 암 수두비 1000만 원, 5대 양성 예종약, 그 폴립 수두비 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가장 핵심이 이제 10년 갱신으로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 치료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신재진단 걸려도 500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보험료 수준이 20년 날 기준으로요, 20세가 만 원밖에 안 되죠. 30세 기준으로는 5대 납입면제도 24,000원, 그리고 여성분 기준으로는 20세는 16,000원, 30세 기준은 36,000원 가입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KB암 뭐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KB암보험, 고객님의 암보험은 어느 시대입니까? 여기 보면은 KB3세대의 암보험은요, 대장 전망내암이 디코드로서 일반암이 보장이 됐고요. 또 갑상선 진단시에 1000만원까지 되고요.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가 5000만원, 이게 포커스죠, 오늘의 제목. 그래서 약물치료비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 밑에 보시면 진단비, 그 유사암 재진단비, 암진단시 기단비 보험료 다 전부 환급이 되는 페이백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목이 마르네요 좀. 네.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데요, 이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면 최대 7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90일 면책, 감액기간 없습니다. 면책기간이 있는데 감액기간이 없어요. 유사암도 면책 감액기간이 전혀 없고요. 다른 보험사는 이제 1년 전에는 50%, 그리고 90일 이후에 보장이 되는 뭐 면책기간 있잖아요. 근데 KB손해보험은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수두비도 면책기간이 있지만 감액기간이 없다. 암 유사암도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뭐 항암 치료비는 90일 면책 기간이 있지만 이제 감액 기간이 없고요. 표적 항암 치료비도 90일 면책 기간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감액 기간이 있어요. 2년 전에는 50%, 2년 이후에는 100%.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항암 치료 때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면책 기간이 2년 동안 이제 감액 기간을 이제 설계를 되는 것 같아요. 신재진암 진단비 90일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자, 암은 KB 유사암도 보장된 신재진담 진단비가 있어요. 예, 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재진담이 이제 기타 피부와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보험금 지급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빨간 글씨로 써 있죠. 1번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이. 근데 KB 손해보험요, 원발암이나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이 보장을 다시 재진담 받아도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플랜이 있죠. 타사 재진담. 이제 일반암에는 일반암 보장되지만 기타 피부와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미보장이다. 근데 KB손해보험은 보장이 가능하다. 자, 부탁이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니까 힘든 상황에도 이 보험료 만원밖에 안 해요. 물론 50대, 60대 넘어가면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지만 우리 힘든 정말 화학적 치료, 구토하고 이빨 빠지고 어지럽고 하루 이틀 항암 치료 받고 개기 되는 이런 항암 치료 받지 말고요. 이 표적 치료, 암만 죽이고 다른 세포는 건들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화학적 치료를 받자고요. 이렇게 하면 5천만에서 7천만원 가입이 이제 비용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보험료 저렴하게 만원만 가입을 한 다음에 이런 거 좀 표적 암 치료비를 좀 럭셔리하게 좀, 그리고 아무 이제 일상생활도 다른 지장 받지 않고 고통 없이 항암 치료를 받자고요. 또 오늘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딱 집어서 KB 손해보험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처음에 출시된 라인화생명과 그 현재 KB 손해보험의 보장 내용이 어떻게 좀 다르고 또 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죽기보다 힘든 화학 항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 표적 항암 치료 포커스는 진단비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정말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없을 정도로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시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항암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표적항암치료제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